자, 그러면 우리 이제 스마트 메이커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죠? 환경?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 잘 되어 있는지 먼저 볼게요. 환경에 운영 환경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우리 바탕 화면을 만든 걸로 잘 되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바탕 화면 C 어쩌고저쩌고 데스크탑 여행을 떠나요. 네,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확인. 잘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서버 접속 해야죠. 네. 서버 접속 어디 있어요? 여기 맨 밑에 빨간색 X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 누를게요. ID SA 그대로 두고 비밀번호 1번 해서 접속하기. 접속하기.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만들었던 거 여행 상품 조회 있잖아요. 그거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걸 어제 안 꾸몄잖아요. 그래서 이거 꾸미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상세 통보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상품 등록으로 해주셔야 돼요. 기능은 어제 다 넣었는데 우리가 꾸미지 않았어요. 그거 꾸며주시면 되세요. 맨 위에 여기 제목 부분은 한 28포인트 정도가 나중에 보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상품조회 맨 밑에 우리 동적 속성 하나 넣었었잖아요. 여기 밑에 웹사이트. 요거는 웹사이트 보기로 고쳐주세요. 지금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꾸미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이어서 또 만들어 볼 게 많아요, 아주. 그러니까 요거 꾸미신 거 저장해 주시고요. 날라가면 안 되니까. 를 끌게요. 끄고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해서 빈 폼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페이지 탭뷰 만들기 할 거예요. 여행 예약 등록 정보 탭뷰 만들기. 그래서 제가 어제 탭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탭뷰는 디자인 도구라는 데 있어요. 일단 이거 가져다 놓치는 마세요. 가져다 놓치는 마시고 이런 식으로 탭이 여러 개 생기는데 이거는 꼭 두 개 이상이어야 된다. 두 개 이상. 하나면 의미가 없어요. 탭을 놓는 이유가. 그래서 두 개 이상이어야 되고 이거는 탭을 여러 개 만듦으로써 원 페이지에서 다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앱을. 우리가 지금까지 막 모델을 몇 개씩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탭만 잘 사용해도 한 페이지 안에서 다 만들 수가 있다. 추가하는 건 어떻게 해요? 추가요? 그것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우고요. 위에서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약 등록 정보 먼저 그려야겠죠? 아, 이거는 또 선생님들 또 잘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나 열게요. 요거 하는 거예요. 예약 등록 정보.
자, 그럼 우리 위에 그려야죠? 디자인 도구에 사각형 그리기 해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F2 해서 예약 등록 정보 라고 해주고, 여기 또 버튼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왼쪽 정렬 해줄게요. 왼쪽 정렬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글자 크기 밑에 여기 글자 왼쪽 맞춤이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서 왼쪽으로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예약 등록 번호 할 거예요. 요것도 사각형 그리기 가지고 와서 위아래 늘리지 마시고 옆으로만 좀 늘려줄게요. 얘가 말이 기니까. 그리고 얘도 F2 해서 예약 등록 번호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입력란이죠? 입력란 어디 있어요? 데이터 입력 도구에 데이터 입력란 해서 또 가져다 두세요. 이렇게. 얘도 위아래는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만 좀 늘려주세요. 옆으로만. 자, 그리고 이제 탭뷰. 탭뷰 같이 그릴 건데 디자인 도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클릭해서 가져다 두시고 밑으로 쭉 늘려줄게요. 너무 많이 말고. 한 이 정도? 왜냐하면 우리 밑에 또 요거 써야 되거든요. 요 부분은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만 그려주실게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 공지사항, 추가사항, 무슨 사항 하면서 막 만들 때도 좋고, 그래서 학생부 관리하기에도 되게 괜찮거든요. 뭐 상벌사항,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그리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우클릭해서 스타일 속성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탭이 얘는 오른쪽에 있는데 우린 지금 아래에 생겼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아래에 생겨요. 그래서 우린 탭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탭 위치는 여기 중간에서 바꿀 수 있어요. 탭 위치 보이세요? 네, 여기서 아래쪽이 아니고 여기 화살표 눌러서 오른쪽 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탭 1, 탭 2 이렇게 쓸 거 아니잖아요. 회원, 상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우지 말고 그냥 요걸 눌러요. 어차피 이건 다 안 지워지거든요. 탭은 항상 하나, 무조건 하나 남겨져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거를 회원으로 바꾸고 변경. 예를 들어 그 탭이 1번이었던 것만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건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다 없어지지만 않을 뿐. 네. 그리고 그다음에 탭 2를 눌러서 상품이라고 바꾸고 얘도 변경. 선생님 요거는 또 요 순서대로 들어가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밖에다가 클릭 하니까 이제 이렇게 옆에 생겼죠? 네. 그래서 요거는 탭을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고, 저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계속 추가하면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안 뜨는데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아까처럼 그 추가를 누르면 옆에다 생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다가 또 요거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지금은 회원 탭 부분 그림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잘 들어가줘야 돼요. 회원에서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줘야지. 또 안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상태에서 잘못 막 여기 회원이니까 썼는데 이게 상품에서 묻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회원을 제대로 이렇게 잡힌 채로, 이렇게 잡힌 거 보이죠? 빨간색?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다시 가지고 와서 툭
넣고 예약 날짜 보태서 여기 또 있는데 이제 요거는 좀 그리실 수 있겠죠? 여기 파란색 박스는 저랑 같이 또 할 거예요. 요것도 설명드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네모 칸들 있잖아요. 요거 그려주시면 되는데 얘는 사각형 그리기. 여기 오른쪽은 지금 날짜랑 입력란들이에요. 그래서 구분 잘해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져다 놓고 Alt 아래 방향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리고 또 FE 하면서 예약 날짜 탭 FE 예약 번호 해서 그려주실게요. 날짜는 날짜 입력란. 입력란은 데이터 입력이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다 그리셨어요? 여러분? 여기 부분 다 그리셨으면 우리 이제 여기 상품도 그려줘야 돼요. 상품 부분 여기 이거 다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또 상품 탭 눌러서 그리실게요. 아까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니까 안 묻어나왔죠? 이거 가끔씩 진짜 다 묻어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막 지우고 그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묻어나온다는 뜻이 뭔데요? 여기 그린 거 회원 탭에만 있어야 되는데 상품 탭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회원 탭에 그렸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제대로 빨간색으로 딱 지정이 된 다음에 그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또 그릴게요. 사각형 그리기 해서 Alt 방향 키, 아래 방향 키 다른 건 다 입력란인데 여기 성인 아동은 무슨 버튼? 라디오 버튼. 네, 라디오 버튼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체크박스도 들어가져 있어요. 이거 체크박스. 파란 게 뭐죠? 그 밑에 뒤에 있는 게? 아, 야, 저건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예. 설명드리면서 할 거예요. 예. 일단은 여기 구성 먼저 해주세요.
선생님, 저 이거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제가 여기 체크박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크박스 옆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게 아니고요. 얘는 이렇게 딸랑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체크박스 글씨를 지워주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거 주의해 주세요. 네, 이제 만드시면 돼요. 묻어나온다는 게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냥 가져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묻어나온다는 말이 이거예요. 그 지웠는데. 혹시 여기까지 다 그리신 분들 있으면요, 요 밑에도 그려주세요. 요 밑에 부분. 근데 요 밑에 부분은 아까 체크박스랑 좀 달라요. 우리 이거 아까 일부러 지워주고 이렇게 맞춰줬잖아요. 얘는 그냥 체크박스 그대로 두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만 여기, 텍스트만. 결제 방식은 사각형 그립니까? 요거요? 네. 요거 사각형 그리기 해서 갖다 놓고 FE 해서 결제 방식 하시고 이제 요거 체크박스는 이렇게 가져다 두신 다음에 이거를 지워서 바꾸라는 거예요. 줄이거나 다 지워서 줄이지 말고 이렇게 그냥 바로 여기서. 라디오 네. 박스가 아니고? 네, 요거는 체크박스. 동그란 건 라디오 버튼이고요. 네모난 건 체크박스예요. 유아동반 옆에는 체크박스 또 그 갖다 놓고 입력란 갖다 놓고 두 개 갖다 놓는 거예요? 네. 유아동반 옆에 그 자리. 지금 커서 있는데 그 자리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거는 체크박스. 네. 그래서 입력란하고. 질문이 어떤 것이요? 아, 진짜 체크박스를 갖다 놓는 적용금 매입. 아, 요것도 요것도? 적용금 매입. 그러니까 이게 체크박스가 아니에요. 아, 중복. 신용카드가 중복이 가능합니다. 아, 라디오 박스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럼 저쪽 같이.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체크박스로 저희가 맞췄어요. 아이고, 이거 지워버리는 거랍니다 여기는. 원나프 건드려 체크박스인가? 네, 체크박스예요. 아, 아니, 저기 가져가도 그게 잘 말라. 아, 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공기려고 그런데 안 나와. 치워버리면 되지? 아니, 그 아, 밑으로 내려가게? 잠깐. 이렇게 좋겠는데 나중에 글씨 나오네. 유아동반 금액이랑 세워주는 이건 데이터 인형이 여기 부분이요? 네. 네네, 유아동, 아, 네, 데이터 입력란, 요거. 그럼 저는 지금 쓰는 화면에서 입력란으로 다 뜨는데, 이거, 뭐, 수정은? 수정 안 했는데. 아, 그럼. 입력란. 예약 등록 정보 화살표 적은 뭐였죠? 어디요? 여기요? 예. 앞장? 예.
뒷장. 예, 그게 사방 사방이. 아, 요거 이벤트 설정 도구에 예. 기능 버튼. 링크형. 기능 버튼. 해서 최대한 줄여서 넣어주세요. 예. 요거 넣을 때도. 다섯 개 들어가야 되네요. 네. 결제 방식이 데이터 입력 쪽이죠? 예. 아까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계좌이체랑 신용카드는 하나만 선택되게 하려면 라디오 버튼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둘 다 체크가 되잖아요. 체크박스는.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은 계좌이체로 일부하고 또 신용카드로 일부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근데 웬만하면 하나만 선택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또 요 부분은 우리 피지 결제 또 기능 하고 싶은데 라고 또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피지 결제는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고요. 그것도 인증키 받아서 또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네. 가이드도 다 있고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는 이제 하기 어려워요. 그건 돈 내고 하는 거라서. 네. 방법은 알려주세요. 네,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어떤가요? 체크하는 란에서 결제 계좌랑 신용카드랑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체크되게 하시면 아 그러면은 이거 체크박스 말고 라디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다 체크박스로 따라오실게요. 네네. 왜냐면 또 달라져서 저랑 하는 게 같아야 되는데. 선생님, 요거 기능도 좀 넣어주세요. 오클리 스타일 속성 해서 앞장 뒷장 저장 삭제. 결제 사각이죠? 예. 사각. 사각 결제. 결제 사각이죠? 예. 그림 넣으러 가는 거죠? 네, 그림도 넣으셔도 되고요. 일단 기능. 기능을 넣으세요. 네, 기능을. 기능을. 오클리 스타일 속성 해서 앞장. 뒷장, 저장, 삭제, 닫기까지. 아, 기능까지. 닫기는 그림이 없죠? 있어요. 있어요. 네. 잘 찾아보시면 하얀 색깔로 나박이 있으실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맞지? 상품 들어갔나? 아, 예. 이걸 누르세요.
저장을 하면 이건 제목을 뭐로 하면 됩니까? 이거 저장할 때요? 예. 예약 등록 정보. 아, 예약 등록 정보.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다 하신 분들은 뭐를 저장해 주셔야 돼요? 저장이죠. 제목은 예약 등록 정보. 실행을 풀어도 그대로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떤 거요? 지금 있는 걸 저장을 하고 네. 실행을 해봤더니만 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죠? 네. 아무것도 우리 안 했어요. 그림만 그렸어요. 아, 네. 이 상태로 안 넘어오네요? 네. 이 지금 상태,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안 넘어온다고요? 예. 요거, 요거. 회원이랑 상품 탭. 아. 누르시면서 하시면 넘어와요. 아, 예. 1번으로 올라가 있네. 응. 아.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자, 먼저 설명 듣고 가실게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 예약 번호에다가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면 우리 앞에서 회원번호는 C0001 상품은 P0001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예약 번호를 그래서 아 어떤 고객이 왜 상품 번호고 이제 날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약 번호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딱 알 수 있겠죠. 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부분이 뭐예요 지금? 회원 번호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상품 번호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약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치려면 다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넣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페이지에 이 기능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을 건데 자 여기로 돌아와서 그럼 여기 예약 번호에 우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연산 및 참조 들어가실게요. 그럼 여기 연산식이 떠요. 여기다가 아까 그걸 써주는 거예요. 회원번호 더하기 상품번호 더하기 예약 날짜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밖에다가 클릭. 밖에다가 클릭. 자, 그리고 우리 요 파란 색깔이 대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는 팝업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은. 그래서 팝업무기는 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데이터 입력 도구에 팝업무기라는 게 있는데 팝업무기는 항상 혼자 다니지 않아요. 얘는 항상 같이 묶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회원으로 오실게요. 회원으로 와서 여기 잘 설정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빨간색 떴어요. 회원 눌러서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회원번호 회원명 전화번호를 같이 잡는 거예요.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세 개 같이 잡을게요. 잡으셨어요? 네. 네. 그 다음에 팝업무기 클릭 하면 파란색이 나왔어요. 그쵸? 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 방향키로 살살살살 해서 옆으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옮겨주는 이유는 나중에 그 탭 인덱스 모드 이런 거 했을 때 앞에 탭 번호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짝 옮겨준 거예요. 요거 옮겨준다고 해서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이걸 왜 하는지 또 알아야지.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회원 번호를 이따가 더블클릭하면 회원들이 쫙 나오게 할 거고요. 그 중에 내가 회원 한 명을 딱 선택했어.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뜨게 까지 만드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서 상품템 눌러볼게요. 상품템에서 여기 더 잘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뭐뭐뭐 묶였어요. 상품 번호, 여행상품명, 기본 금액이 묶여있죠? 그럼 이것도 같이 잡아야지. Shift 누르면서 같이 잡고 파범묶기 누르세요. 마음묶기 클릭하니까 얘도 같이 잡혔죠? 응, 그럼 얘도 살살살 옆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응. 예. 그러면 또 날라가면 안 되니까 저장 해주시고, 우리 이제 속성을 좀 넣을 거예요. 저장할 때 뭐를 저장하죠? 이름을? 예약 등록 정보. 예약, 아, 예약. 항상 맨 위에 있는. 예.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저장하셨으면 우리 택배 만들기 보면 이게 속성이 너무 많아. 이제 이거 다 넣어줘야 돼요. 다 넣어줘야 되는데, 자, 회원 정보템 먼저 볼게요. 회원 정보템. 여기 이제 누르셔서 여기 부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약번호 먼저 할게요. 예약번호. 여기 입력란 부분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해서 데이터 속성 하실게요. 그리고 저는 이거 좀 넉넉하게 해서 그냥 아예 50으로 줄 거예요. 50 하고 밖에다가 클릭. 그 다음에 회원번호 가야죠. 회원번호 여기도 선택하시고 우클릭. 데이터 속성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6으로 할게요. 6. 그리고 밖에다가 클릭 한 다음에 이제 회원명 갈 거예요. 회원명도 똑같이 우클릭. 데이터 속성 들어가셔서 얘는 10 잘 되어 있네요. 저는 그대로 둘게요. 10으로 해주시고 밖에다가 클릭. 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속성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우클릭해서 스타일 속성 들어가실게요.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읽기 전용을 체크할 거예요. 왜 읽기 전용을 체크하냐면 우리가 회원번호를 가지고 왔잖아.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게 읽기 전용으로 해서 이제 뜨기만 해야지 그걸 막 또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읽기 전용 해주는 거예요. 밖에다가 클릭.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할게요. 전화번호. 여기 우클릭해서 데이터 속성 들어가셔서 전화번호는 항상 13자리 이상이어야 되니까 저는 넉넉하게 14로 할게요. 밖에다가 클릭. 그리고 얘도 스타일 속성 들어가셔서 읽기 전용 해주셔야 돼요. 우클릭, 스타일 속성, 읽기 전용에 체크 하고 밖에다가 클릭.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우리 상품 탭으로 넘어갈 거예요. 상품. 자, 상품 탭 눌러보세요. 이제 여기도 또 다 해줘야지. 자, 위에부터 또 갑니다. 상품 번호 우클릭. 데이터 속성 해서 문자형 6이네요. 6. 그리고 밖에다가 클릭. 그다음에 여행 상품명. 여행 상품명도 우클릭. 데이터 속성. 이번에는 얘는 좀 길 거니까 20 하고 밖에다가 클릭. 그리고 얘는 속성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읽기 전용. 그래서 우클릭. 스타일 속성. 읽기 전용의 체크. 체크. 하고 밖에다가 클릭.
다음에 기본 금액 갈게요. 기본 금액, 우클릭, 데이터 작성. 데이터 작성. 요번에는 문자형 아니고, 문자형 아니고, 정수형. 왜냐면 얘 계산해야 되니까. 금액이니까 정수형으로 해주는 거예요. 정수형 10으로 해주시고, 밖에다가 클릭.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알아서 이동했죠? 네. 그리고 다시 우클릭. 그래서 스타일 속성 들어갈게요. 스타일 속성 들어가셔서 읽기 전용의 체크 하시고 밖에다가 클릭. 이건 대부분 다 읽기 전용으로 해놔야 되나요? 어떤 거요? 이 지금 설정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읽기 전용으로 해놔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바뀌어지면 안 되는 부분들만. 얘는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상품 번호를 하나를 따당 하고 넣으면 자동으로 긁어오게 만들 거라서 그게 막 바뀌면 안 되잖아요. 막 상품 번호가 1번이 원래 뭐 호주였는데 내가 막 바꿔서 1번을 캐나다로 했어. 여기서 막. 그러면은 또 사용자들이 바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읽기 전용으로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성인 부분 선택해 보세요. 얘는 우클릭 데이터 속성 하셔서 실수형 할 거예요. 실수형. 실수형 4. 4. 왜 실수형이냐면 실수형 언제 쓴다 했죠? 소수점 할 때 써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소수점이 등장하냐면 라디오 버튼이 앞에서는 남녀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만 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계산을 하도록 만들 거예요. 막 30% 할인 그런 기능을 라디오 버튼으로 넣어서 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동을 체크하면 30% 할인이 되게 해라 이런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수형으로 해주는 거예요. 실수형 4 하고 밖에다가 클릭. 다음 아동도 우클릭 데이터 속성 들어가셔서 실수형 4. 하고 밖에다가 클릭. 그다음에 적용 금액 갈게요. 적용 금액. 적용 금액 우클릭 데이터 속성. 얘도 금액이니까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정수형. 정수형. 10 그대로 두고 밖에다가 클릭할게요. 그럼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옮겨졌죠? 자, 그리고 이제 유아동반. 요거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체크까지는 할 필요 없고 유아동반 금액이 요게 유아동반 금액으로 될 거거든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우클릭 데이터 속성 얘도 정수형 10. 정수형 10. 밑에도 독실 사용 금액 요 부분도 데이터 속성 들어가셔서 정수형 10. 관광 옵션 금액도 우클릭 데이터 속성 정수형 10으로 다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관광 옵션까지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합계 금액. 합계 금액도 정수형 10으로. 데이터 속성, 정수형 10. 정수형 10 하고, 밖에다가 클릭할게요. 그리고 이제 예약 등록 번호. 맨 위에 이거. 예약 등록 번호. 우클릭 데이터 속성. 데이터 속성에서 문자형 하고 5로 할게요. 5. 하고 밖에다가 클릭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클릭 스타일 속성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데이터 속성. 여기 다시 들어오셔서 얘는 기본 검색키 역 굳이 선택을 해줄 거예요. 굳이. 왜냐면 우리 요번에도 F5, F12 등장하거든요. 요번에는. 그러면 기본키 잘 잡아주지 않나요? 네, 잡아주긴 하는데 이제 또 가끔 여기 탭뷰가 들어가다 보니까 막 또 충돌이 날 때가 있어서 안전하게 그냥 애초에 기본키로 아예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등록번호에 여기 다 체크 되셔야 돼요. 되셨어요? 예. 그러면 밖에다가 클릭 할게요. 여기까지 안 되신 거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저 이제 넘어갈게요. 팝업묶기 마저 할 건데요. 팝업묶기 다시 회원으로 가실게요. 회원으로 가셔서 여기 이 파란 부분 선택해주세요. 회원 부분에서 파란색에서 우클릭해서 데이터 속성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 나와요. 나오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콤보박스 할 때 이거 썼잖아요. 이번엔 이거 쓸 거 아니에요. DB 데이터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DB 다 만들었잖아요. 뭐 회원 등록, 상품 등록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테이블 바꿀 건데 여기 테이블명에서 여행 회원 등록 가지고 오세요. 여행 등록 하시고 지금 우리가 회원번호, 회원명, 전화번호잖아요. 이 세 개가. 그래서 요거 다 추가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행회원 등록에 회원번호 하고 여기 추가 그리고 회원명 추가 전화번호 추가 저는 테이블명이 안 왔어요. 테이블명 여기까지 다 넣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밖에다가 클릭. 자, 그러면 파워묶기 하나 뒤에 더 있었죠? 상품, 여기도. 여기 파란 부분. 상품에 여기 파란 부분. 다시 우클릭. 데이터 속성. 들어가셔서. 이번엔 뭐 갖고 와야 돼요? 여기 상품이니까. 여행, 상품 등록 가지고 와야겠죠? 여행 상품 등록에서 지금 보니까 상품 번호, 상품명, 기본 금액이에요. 요것도 다 추가. 자, 여기까지 다 추가되신 분들은 밖에다가 클릭해서 마무리.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또 모델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또 지금 10시 23분이에요. 좀 쉬었다 갈 거라서 10분 있다가 시작할게요. 33분. 쉬었다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